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하는 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이 필요합니다. 용접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전기용접, 미그용접, 티그용접 등등 아주 오래전에는 대부분의 용접작업에 전기용접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파이프 용접 작업에 TIG 용접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레이저 용접기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공업이나 많은 용접업체에서 레이저 용접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해서 레이저 용접기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저 용접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용접업체에서 레이저 용접기를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생산 속도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레이저 용접기의 작업 속도는 다른 용접기에 비해서 월등히 빠릅니다. 레이저 용접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3배에서 10배 이상 작업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주 정밀한 용접이 가능합니다. 낮은 이별량과 정밀한 용접으로 인해서 용접 부위의 열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 시간에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용 방법이 쉽고 간단합니다. 몇 분만 배우면 용접 초급자들도 단순한 용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요.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레이저 용접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내셔널 시스템. 자, 이건 NS웰사의 1500W 레이저 용접기입니다. 예전에도 NS웰사의 용접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35년의 역사를 가진 용접기 전문 제조업체고요. 저 또한 NS웰사의 용접기를 여러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노하우나 기술력도 우수하고요. 친절하고 빠른 AS 덕분에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보다는 직접 방문해보시면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연락처는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저 용접기는 성능이 우수한 만큼 가격 또한 아주 고가입니다. 그만큼 비싼 기계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AS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조업체의 재정 상태도 튼튼해야 합니다. 요즘 레이저 용접기가 유행하다 보니 많은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회사가 문을 열고 또 수십 개의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정이 부실한 회사에서 용접기를 판매한 후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접기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계가 비싼 만큼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레이저 용접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외형부터 보겠습니다. 외관이 깔끔합니다. 토치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보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레이저 총이 먼지에 오염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종 소모품들도 여기에 보관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부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 기능. 여러 개의 메모리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출력. 100%에 가까울수록 높은 출력이 사용됩니다. 레이저 출력 10%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주 낮은 출력으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100% 출력으로 용접해 볼게요.
100% 출력에서는 파고드는 침투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초기가스와 후기가스, 그 다음은 위빙 주파수, 펄스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은 위빙 직경, 최대 5m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1mm 위빙 직경으로 용접하면 아주 정밀한 용접도 가능합니다. 위빙 직경을 크게 하면 넓은 용접이 가능합니다. 5mm. 이렇게 위빙 폭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위빙 유형. 7가지 종류가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레이저 용접기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기능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기능들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건 차후에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 와이어 공급 속도, 여기에서 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기능들이 있습니다. PWM, 이건 펄스 용접 모드입니다. 이 기능도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키그 펄스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알곤 아크 모드, 스포트 용접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얇은 박판 용접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용접기가 와이어 없는 용접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와이어를 사용한 용접도 가능합니다. 와이어 피더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기능들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후에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레이저 용접은 장점이 많습니다. 용접 헬멧 없이도 용접이 가능하고요. 더운 여름에 두꺼운 작업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반팔 티셔츠만 입고도 용접 작업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이 간단해서 용접 초급자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요. 자동화 공정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계 가격입니다. 워낙 고가의 기술이고 아직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 가격이 비쌉니다. 알곤 용접기 10배 이상의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A급 TIG 용접사 3명이 할 일을 레이저 용접사 1명이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1년치 인건비와 생산 물량만 계산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당장의 기계 가격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접 작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이저 용접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NS웰사의 1500W 레이저 용접기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2023년형 신모델 기계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건 NS웰사의 2000W 레이저 용접기고요. 2000W는 출력이 더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S웰사에서 직접 납품, 설치, 교육, 시운전, 출장 서비스, 긴급 AS 등의 업무들도 하고 있고요. 무료 시운전도 가능하다고 하니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NS웰사의 연락처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레이저 용접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요. 차후에는 레이저 용접기의 더 다양한 적용 방법들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